반갑군. 두 장 제거. 아, 상점 색적 있네. 연막탄. 잘가수리. 뭐고? 모임? 모임? 아, 그거구나. 모드. 보고 버그니까 넘어가자.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컴드 눈알키기 도약. 하하. 민포 먹을 거면 빨리 먹지. 나이스. 번개 좀 쏘네. 까비. 빙하. 밥 먹으러 들렀습니다. 아니 근데 자가수리에다가 왜 이펙트를 넣어놔? 씨. 헷갈려 죽겠네. 컴드. 모두 해지각이다. 킹선 갓 쓸기. 혹시 변대. 한 턴 더 보는 게 나을까?
쪼갤 수 있긴 한데. 그래서 쪼개면 빙하가 빠지는데. 디울리 어? 펴. 잡았네. 잘 가고. 편향 무지개 편향 무지개 편향 편향 무지개 무지개 편향. 빈세장. 애매한데. 당장은 문제 없을 건데. 뭔가 당장 문제 있는 덱은 아닌데. 망했다 보다는 애매하다가 좋은 거긴 하지. 아이씨 볼 아프네. 깡깡깡 쌈깡. 아 너무 많이 맞는다. 일제 사격만 빨리 놨어도 안 맞는 거를 갖다가. 제커 디펙트를 10년 뒤에 심장에서 죽여주셈. 창방에서는 무슨 수가 있어도 죽으면 안 돼. 심장까지 가서 누워. 창방에서 총 맞고 심장에서 죽어. 아하. 엘리트? 안 가. 편향은 못 준다. 미안하다. 편향은 밥줄이야. 아 축전기 짚고
강화하려고 보니까 진짜 룬축전기 개사기는. 아, 내 체력씨. 어쨌든 폭포 백소 나는 엘리트를 안 갔는데 엘리트가 나를 찾아왔다. 냉정함이 있어야겠는데. 자,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면 자. 메아리는 여기서 줄 필요 없고 보스 가서 주면 되는데. 여기서 줄 필요 없다니까. 말을 안 듣네. 네, 주문하신 메아리 나왔습니다. 자가수리는 꼭 좀 더블로 쓰고 싶고. 이런 미친. 아, 내 체력. 여하튼 냉정함이 없으니까 이렇. 이제 있네. 와, 이거 너무하네. 아, 싸우자. 도망쳐? 이 덱으로 조금 힘들긴 하겠네. 근데 포션 쓰더라도. 와, 엔드 좀 심하네. 오. 좋았어. 포션 쓰더라도 이건 제가 써야지. 보상이 너무 좋아서. 윙부츠 대 소비. 소비 살짝 애매한데. 산막에서 나오면 몰라. 000 메아리 영세와 솔직히 두절박 아님? 헬로월드. 야,
저 친구 누가 불렀냐? 데리고 가라.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? 파마 디펙트. 방어 됨됨됨됨됨됨됨. 덤벼라. 진짜 개미 눈물만큼 깎이네. 딜고라지. 터더팩. 다시 시작. 기계학습. 유성 타격. 유성 타격도 타격이야. 다시 시작. 괜히 영체화 꼬일 것 같은데. 잠자봤자 피 안 차. 커피야. 길 정해졌고. 아, 저거 있구나. 윙부츠. 상점 들릴까? 그냥 물음표 가는 게. 상점 가봤자 어차피 6일도 못 사. 돈 없어가지고. 영! 차. 영세 어디 갔어, 씨. 아, 센 거 같은데 왜 불안하지? 세면 오히려 불안하긴 함. 심장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. 반복. 안 죽을 걱정은 없는데. 가다가 객사할 게 문제지. 전. 전. 모두 강화. 영체와 세계 강화되면 되게 좋을 텐데. 인공물. 인공물 먹는 게 낫을까? 잠시 두 번. 안 돼, 자가 수리 두 번 해야 되는데. 안 돼! 디넘강. 냉정한 플러스였으면은, 당장 집었는데. 또 애매하네. 그냥 꽃샘 줄 있을까? 직접 강화하자. 영세원은 아마 잡히면 바로 쓰지 않을까? 그래도
영채와 강호가 아이씨 잘 막네. 8반복이면 이제 자동사냥 들어간다. 넌 날 이길 수 없다. 자가 부리는 그것이었어. 레디만 준비하면 될게. 자가 프리 빨리 좋아. 와호 상점주인 성대모사 해줘. 와호 으아 아하 혹시 빈털터리? 아하 으아 화상 개받네. 아 으지 잡냐. 일제 사격 잡혔을 때 영채워 올리는 거다. 똑똑하네. 죽어 좀 나가 그냥. 아하씨 아 타이밍 봐라 진짜. 대기 작전인데 야 홀짝홀짝 아니까 그냥 격턴이니까 홀짝 다 실패하네. 잡으면 잠궈줌. 네메시스 특 잠궈줌. 어 대시계 들어 없는데.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영채화 가져오는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영채화 어차피 강화할거고 텅 아씨 개아깝네. 3 내봐 메아리 바이라는 뜻. 아, 아이씨. 드로 수준하고는. 아, 헬로월드 골 받네. 상황 왜 이렇게 안 좋냐? 사망감 나오는데. 헬로월드
진짜 끔찍하다. 헬로월드 좋은 카드인 건 맞지만 좀 때와 장소를 가렸으면. 행꽃 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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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뎀 막는 카드. 어허 어허 내적 갈등. 왔다. 메아리 저거 강화해야 되나? 아이씨. 어차피 코스트 없어서 서순은 아니. 아니 서순 맞나? 서순 낫긴 하다. 이스텍 이스텍 냉 아니 냉정한 플러스로 달라고. 아 참네. 몹시 불만. 메아리 빠질까봐 얻어내기를 못쓰겠네. 그래도 안전하게 메아리 썼다. 근데 반복이 여기서 다 빠졌으면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. 그러면은 반복에 메아리 넣을 수 있으니까. 이쯤 하면은 갱게 맞음. 달팽이색 혼자 세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냥이죠. 또 한참 걸리겠네. 근데 저거 아직 백소 두 번 쓰면
언제 잠열해서. 근데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레알이 잡혔다. 괜히 카드 쓰다가 더 꼬이는 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데. 슈퍼 겁쟁이들의 슈퍼. 아이, 쟤는 일제 사격 잡힐 때마다 가드 잘하네. 메아리 빨리 잡혔으면 훨씬 쉽게 잡는다. 태태전이야. 57. 전기 하나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? 두 배 빨라짐, 두 배 향상된 속도. 아, 이번에는 회식에 가깝네. 도누 앤 데카 기계학습. 메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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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개 위험하네. 좋아, 잘했어. 조각몸 두 번 쓰고 잘라 프림. 창반 어떻게 지나가지? 창반한테 빌면 좀 제약하게 해주지 않을까? 우리 아내사 있네. 4000시간 정도 안에서 있는데.
회식에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. 창반을 잡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. 그래서 편향 쓰고, 아니다. 이번 턴에 전기구치 만들어놔야 되네. 어? 실수. 저거 생각 못했다. 기계학습. 들어가 6장이었어. 공격카드에 홀로그램까지 다 빠졌네. 이번 턴 잡아야겠다. 펜꽃까지 몰라 그랬는데 공격카드가 다 빠졌네. 장방아,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라. 장방아, 딱 돈 얼룬 어떤 계시 같은 건가? 영영영 아씨 아 뭔데 메아리 너무 밑에 있는데. 파워카드 한번 한 바퀴 다 돌아야 메아리가 나오네. 기절하겠다. 얼른 안 사고 저 꼬라지 봤으면은 뒷목 잡았겠다. 대체 메아리 밑에는 카드가 없냐? 장방아, 내가 심상에게 볼 일이 있어.
어쩜 이렇게 거지같이? 7856 요정아, 고맙다. 요정아, 요정아, 고마워. 요정아, 고맙다. 이제 백색 소음에서 헬로월드 나오면 된다. 그럼 이제 저 짤사 된다. 예선 졸라 잘 나오네. 씨, 명체가 저기 있으니까 죽었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.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 턴에 이제 빙하 두 번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못 막아. 백수에서 버퍼 뽑으면 막을 수 있다. 아, 수고. 헬로월드임. 성공! 아,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된다. 영체화로 저거 막았어야 했는데. 요정아, 고맙다. 일단 한 번 더 해볼게요. 게임에 졌는데 웃고 있어요. 예, 결국에 여기 드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드로 최대한 땡기면 파지지까지는 뽑을 수 있는데 안 돼. 이거 답이 없어. 영체화도 안 잡혔고 홀로그램도 져있고 이거 진짜 좀 어이가 없는게 단타여도 살고. 아, 단타면은 좀 애매할 수 있다. 단타면 근데 빙하로 막을 수 있고 단타면 막을 수 있고 아니 반대지. 연타면 막을 수 있고 단타면 버퍼로도 막을 수 있고. 버퍼, 영체화, 영체화, 홀로그램 얘들로 다 막을 수 있는데 드로 진짜 쓰레기같이 나오네. 아니? 아니지. 드로가 보물같이 나오네. 자자 이제 저거 연타였으면 충분히 막는데 45딜이라서. 심지어 눈알 퀵이 잡혀서도 막았다. 미션 성공. 예.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. 받은 피해 39.